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말라. 시작.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자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자니아, 너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니?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물을 때, 아니요 선생님,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이미 아주 훌륭한 요리사니까요. 이런 거예요. 엄마는 너무 맛있게 요리하니까 뭐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자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음식 먹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앉으니까 엄마 옆에 이렇게 기대면서 엄마한테 얘기는, 엄마 저 사람한테 돈 주면 우리 보내줄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지루했다 봅니다.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칭찬 듣는 거에 익숙하죠. 목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은혜와 깨달음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해서 로마서의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빗대어 볼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는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예수님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과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그런데 왜 화가 될까? 초대교회 때에도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칭찬을 듣는 게 왜 화가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칭찬만 듣고 미움을 안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칭찬에 집중하거나 칭찬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람 칭찬에 매이지 마세요. 시작. 사람 칭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칭찬 듣고 싶죠? 예. 그래도 목사도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네 마음 스스로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에 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칭찬에 매이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따져볼 때 누가 매이느냐? 결국 이런 자들이 결국 칭찬에 매입니다. 결국 사탄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들. 타협. 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예, 타협.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지니지 못하고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회자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마틴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6절의 그 말씀, 칭찬 듣지 말라. 칭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가 화가 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100% 칭찬만 듣는 것, 말씀에 충성된 사람 아니고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의 1910년부터 1945년 이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강점기 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이 위에서 내려온, 교단에서 내려온 명령에 의해서 동방요배, 일본이 있는 동쪽에다가 하는 것은 국민의례다, 국민의례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해도 그걸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이 허락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국민의례라 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신사참배에 함께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일사가고 소양 주기철 목사, 나에게는 일사가고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풀려나고 네 번째까지 해서 결국 1944년에 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얼마나 그가 7개월 동안 계속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한 번 그냥 동쪽에다가 그냥 고개 끄덕하고 하면 가족이 편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역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 불교 학교나 이슬람 학당 학교에 가서 강의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불교 여러분 열심히 믿고 또 이슬람 알라를 믿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목사가 허락했어. 막 목사도 야 기독교 목사가 오히려 야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가 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면 칭찬 듣고 평화로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칭찬 들을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나는 복음을 포기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오늘날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른 종교들을 문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옳은가라는 거예요. 다 옳은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오히려 다 평화를 말하는 건 좋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에게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심각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명령이 다시는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는 나와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스도 중에 사람의 종이냐, 사람의 칭찬에 익숙하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던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로 얘기해 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 구하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좋게 하고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얘기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도 얼마나 좋은지 훌륭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더운 이 시간에 예배당 이쪽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말고 사탄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에 매이면 결국 마지막에 타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666 표를 받고 이 머리와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자가 누구냐? 타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 이것이 진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사람의 칭찬에 매이느냐? 자기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칭찬, 자기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칭찬, 사람의 명상. 오늘 여러분 이 영광, 칭찬 이걸 헬라말로 뭐냐면 독사야 독사. 우리 한국식으로 독사는 스네이크, 바이퍼죠. 근데 헬라말로 독사는 그게 영광입니다. 칭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think. 원어적인 거에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거나 마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취하는 데 급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오늘 사람의 칭찬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자기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하이든, 프란스 조셉 하이든, 1732년부터 1809년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빰빰빰빰 운명의 베토벤의 스승이에요. 이분이 쓴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분은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교향곡을 많이 줬어요. 이 많은 곡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Creation,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유럽으로부터 내오는 그 오라토리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극을 하는 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오페라, 세속적인 것은 오페라고 하고 성경적인 것, 그건 것을 극으로 해서 하는 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라토리오라는 룸이 기도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지 창조를 창조에 대한 그래서 3대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있죠? 헨델의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가 이겁니다. 하이든의 천지 창조, 창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멘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세요. 네, 엘리야, 일라이자. 이게 3대 오라토리오인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감동과 이걸 통해서 이 곡을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울려 퍼지고 해서 공연되어졌을 때 지휘자가 여기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 하이든을 가리킬 때 하이든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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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신 분,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쓰게 하시고 작곡하게 하신 분은 저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캐톨릭 신자였지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1809년 돌아가셨는데 1년 전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시 초청받고 이 사람이 지은 이 천지창조를 다시 셀러브로타에게서 왔을 때에도 그때도 동일하게 이분이 자기가 영광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 자기가 도둑질하고 차지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림을 묘사한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풍조, 오늘 여러분 천지창조에 그거에 대한 유튜브에 그것을 보면 요런 그 음악관 요기에서 이렇게 지금도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이 오히려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 속에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서도 거듭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와요.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죽이려던 그 사람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이고 이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에우리 아그리빠 1세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가 사실은 전체를 헤롯 왕, 헤롯 대왕 때처럼 땅을 다 많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합니다. 요 때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했던 이 왕인데 첫 사도 중에서 순교자. 21절에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효유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와 하면서 백성들과 그들이 아첨하면서 아부하면서 왕을 막 높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작스럽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래서 히브리의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도 그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죽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고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영광, 세상 영광,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 집착하면 안 돼. 누가 사람의 칭찬에 또 매이느냐. 세 번째로
살아 하늘의 상급을 혼동하고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뭐가 좋은 건지도 헷갈리는 사람, 컨퓨즈한다는 컨퓨즈. 하늘의 상급을 혼동하는 사람. 사람과 세상 칭찬에 집중하는 자는 결국은 하늘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상을 잃어버려요.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밀한 가운데 섬기고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고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얼만큼 얘기하시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 이게 여러분 같이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 오른손하고 왼손이 따로따로 놀았겠어요? 제가 반쪽일 수 없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얘기는 내가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자꾸 드러내면 결국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6절 우리 1절 2절 우리 읽었었죠. 3절 6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 받았기에 하늘에선 상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도 기도도 뒤에는 말씀을 하지만 금식도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여러분 얼굴에 여기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 아이고 나 배고파 나 주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면 이미 다 상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 그런데 혼동하는 사람 이래도 주고 저시게 주시겠지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 닦아둘 분은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세워놓고 거기에 뭘 우리의 공력을 쌓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짝긋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각 사람의 그 공적이 나타날 때 이때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떻게 세 가지는 남지만 세 가지는 불타버려요. 그렇죠? 나무와 풀과 집은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불난 집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끌려서 간신히 목숨은 살죠. 그러나 건져온 게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것은 땅으로 난 게 아닙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여기 땅에서 흙으로 육신적인 육신 이 흙에 흙으로 나온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랑하면 결국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흙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랑 나의 자랑 내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혼동하지 말고 하늘 나라에서 상급 받을 걸 기억하면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 제 말 안 듣고 이거 말씀 안 듣고 계속 자랑하고 이거 혼동하다가 상 못 받으면 그때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칭찬 내 사랑 그거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걸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사랑 그래서 내 사랑 중으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착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원래 못됐어. 나는 악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나는 원래 못됐지만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기억해 주시는 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어른들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칭찬듣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높여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고 매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안 그래 해도 마음을 먹고 아,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칭찬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자만해집니다.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더 보세요. 그런 사람이 더 그래. 예.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 나는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칭찬 듣고 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욕을 먹게 하십니다. 비난받게 하십니다. 불쾌하는 말도 듣게 하셔요.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듣고 그걸 듣지 않고 비난 듣지 않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 루시퍼 제가 처음 드린 사탄 루시퍼 사탄이 뭐냐 루시엘 천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천사인데 그 천사와 더불어 그 부하 천사들이 한꺼번에 이 루시퍼가 영광을 받게 되려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 왜? 밑에 부하 천사들이 그를 높이니까 자기가 높아져 교만해지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딱 가두어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흑암에다 가두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주예요. 그 우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고 결국 교만한 자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 교만이 무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칭찬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칭찬. 왜 그러냐?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만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위대하려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 영광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나고 교만해지죠.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좀 더 읽으시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이단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요 다 어떻게 돈 벌어서 서로서로 높아지고 서로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영광 그리고 물질적인 영광 권력적인 영광 이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모습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따를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영광에 취하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자꾸 낮추시고 왜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느냐 나를 자꾸 겸손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가 겸손한 자냐는 거예요. 누가 주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만하다고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오히려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리석고 죄인이고 교만하고 한 것을 내려놓는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바울 같은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 내가 절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교만이 가득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무너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면 연약하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 명령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내 양 먹여라. 내 양 치라. 내 양 돌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 먹이고 내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양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람의 칭찬에 마음 두지 말고 핍박을 받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박해했다가 아니라 박해받았다 했는데 한글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They persecuted the prophet and the world before you. 근데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했고 선지자들은 박해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박해받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 매이지 마세요. 목사의 칭찬, 형제자매의 칭찬 매이지 마세요. 오늘 하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매이는 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세상 영광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과 세상 상급 사랑하면 그거가 혼동하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집중해야 되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합시다. 시작. 네, 그래요. 맨 밑에 영어 단어가 conceited 이렇게 되어 있죠. conceit가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건 결국 속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칭찬, 사람의 칭찬 매이지 말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멸시를 당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굳은 일하고 하면 또 사람이 이런 형제자매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도 하늘의 칭찬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